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따끈하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 느낌상으로는 기본적인 유니온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2단 맞기 지리네. 그렇군요, 그렇군요.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많다. 스탯이 더 좋은데. 그렇구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, 템을 한번 볼까요? API 반지 12%에 돌리는 중이고, 주얼링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박모가 어디서 채워진 거냐? 박모가 되게 많은데? 다 에디언 줄이구나. 박모 어디서 채워졌냐? 이렇게 많은 것 같지, 박모가? 89나. 다크나이트의 자체 박모가 높나 보군요. 아, 그런가. 그렇고. 일단은, 반지에는 마이스터링이 하나 들어와야 될 거고, 성배는 좀 한번 바꿔야 될것 같고, 벨트도 바꿔야 되겠고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무기를 먼저 바꿔야겠네. 망토하고. 여기는 더 이상 건들지 말고. 나라면, 그냥, 팔고 새로 사는 것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. 이쪽 라인은 좀 그렇다. 이쪽은 고민해 봤을 것 같아. 대야시에도 써도 어떻게 할지 이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겠네. 여기는 뭐 당연히 바꿔야 될것 같고. 불비마? 차라리 이런 불비마보다는. 차라리 추업 좋은 아쿠아틱이 더 좋긴 하지, 당장은. 아쿠아틱 어딨냐, 근데. 아쿠아틱이 없네. 이것도 뭐 어떻게 해결해야겠지? 일단은 불비마도 해결해야 되고. 이거는 12% 15% 토도 있으니까 토도 한번 해주면 될것 같고. 모자도 바꿔야겠고. 메커네이터 에디 한두 줄도 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. 결국엔 나중에 바꿔야겠지. 반지도 이제 실블링이라든지 뭐 이벤트 반지 중에 하나 빼가지고 마이스터링 하나 가야 될것 같고. 보조무기는 일단 써야 될것 같고, 성배도 좀 바꿔야 될것 같고, 무기도 쓰다가 바꿔놔야 되겠지. 도미도 이제 진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. 뭐야! 다 어디 갔습니까? 아하, 다 사라졌군요, 갑자기 데미. 결과적으로 일단은 세터 효과를 좀 정형화시키고 바꿀 건좀 바꾸고 살건좀 사야겠다. 하트도 살건좀 사고 그럼 될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? 아, 방방보는 방무가 아예 없어야 될것 같은데, 템이. 다크나이트 자체가 방어가 좀 높나 보네. 와, 이거 좋은 겁니다. 왠지 아십니까?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아십니까? 이것은 올텐 10에 공격력 5짜리고요. 이것은 올텐 10에 공격력 3짜리. 이더 좋은 버스커 제일 고급진 겁니다, 이거.
가끔씩 보조무기 보면 뭐 이런 거 있어. 전체적으로. 아, 보조무기 자체가 없군요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나씩 팔면 돈이 나올 것이니까요. 아, 이거 추억 깔끔하네. 아, 그렇습니다. 이해하셨지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.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심부름 열심히 하면은 원킬이야 생각보다 아, 감사합니다.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